로맨틱 라이더님, 다운힐뿐만 아니라 원래 코너에서는 오토바이보다 자동차 네 바퀴가 코너를 돌아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오토바이는 코너에서 자동차를 비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가 성능이 뛰어나고 우수하다 하는 거는 솔직히 소위 슈퍼카라고 부르는 차량 이하급에서는 오토바이가 자동차 대비 무게 대비 출력이 높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 뛰어나고 이런 거는 맞지만,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급에서는 뭐 솔직히 리터급 오토바이가 비비기 어려워요. 그리고 코너링 속도도 슈퍼카급이면은 오토바이보다 코너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오토바이는 한계 속도가 모토GP에서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코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코너 속도는 보통 한 130-140km대가 한계일 거예요. 근데 F1이라던가 이런 이제 GT 클래스 보면은 코너링 한계 속도가 오토바이보다 훨씬 높아요. 코너링 스피드 F1 같은 경우에 미쳤잖아 완전. 그죠? 그게 보면은 오토바이가 네 발통보다 바퀴 두 개짜리다 보니까 이제 그립 트랙션 확보에서 불리합니다 차보다. 아, 자동차 코너링 빨라요.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 말고 손을 봐, 일반 우리가 국산차 중에서는 오토바이보다 빠른 차라고 하긴 그렇고, 오토바이랑 비슷한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되는 차들이 이제 현대에서 나오고 있는 N배지 달고 나온 차량들, 요거면은 리터급 바이크들이 이제 좀 간당간당하게 어쨌든 쫓아갈 수 있는 수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인 차들은 오토바이들이 빠른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차들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운전 스킬도 리터급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그런 숙련도가 떨어지죠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리터급 바이크들이 빠르긴 한데, 뭐 숙련도가 동등한 수준에서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의 그런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붙여놓으면은 자동차가 이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4암페 이하죠. 4암페 이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리터급 오토바이 비빌 수 있는 거는 4암페 이하에서나 비빌 수 있어요. 4암페 넘어가면은 리터급 바이크 가지고 까불면 안 됩니다. 빨라요. 500마리 리터급 바이크가 한 500에서 600마리급 되는 자동차하고 직발휘하면 엇비슷하거나 리터급 바이크가 딸릴 거예요. 요즘에 그 4암페급이 굉장히 높아졌죠. 퍼포먼스가 예전에는 400마리 캐도 우악 했는데 지금은 600마리 캐도 그래 600마리 지금 M5가 600마리 캐도 63AMG가 600마리 하면 하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500마리만 해도 어머 롤러코스터인가 빤스 적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요새는 500마리이면 뭐 패밀리 세다이가 그 뭔데 뭐 이카고 있잖아요.